진화학자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건 강한 것도 똑똑한 것도 아닌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류가 선택한 건 변화인데요. 이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건 IT. IT를 미래의 역사라고도 하죠. 그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이자 IT 융합 전문가 정재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의 미래 진짜 어떻게 될까요? 흔히들 미래는 뭐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널리 퍼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 둘씩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다 보면 미래가 우리 것이 돼 있을 겁니다. 조금은 비장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강연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 디지털이라는 거하고 아날로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IT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디지털로 조금씩 진화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지털의 반대말을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계, 지금 이 세계가 아날로그 세계라고 한다면 비트로 이루어져서 가상화할 수 있는 종류를 디지털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세계가 너무너무 달라요. 아날로그 세계는 기본적으로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무게가 있고요. 무게가 있는 것은 크기가 있고요. 크기가 있는 것들은 이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무한정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은 어떻죠?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속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 라인, 네트워크 라인이 깔린 데를 통해 가지고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게도 없죠. 그다음에 크기도 없죠. 그다음에 국경도 없어요. 국경도 없고 그다음에 책을 예를 들어 디지털 책으로 해서 뭐 10만 권, 100만 권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아날로그 도서관 같이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죠. 거기에다가 이게 무한하게 복사를 한다고 해서 복제를 한다고 해서 자원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은 공급이 되게 많아지니까 0으로 수렴해버려요. 유통비용은 빛의 속도로 그냥 네트워크에 뿌리면 되니까 유통비용도 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많이 확산돼서 증폭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래도 이 디지털 세계하고 아날로그 세계가 따로따로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충돌이 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 세계하고 아날로그 현실 세계가 계속 만납니다. 이 만남의 역사가 바로 IT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우리의 이제 역사의 현장은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리콘밸리 하면 굉장히 뭐 요즘에는 IT 기업들,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유명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실리콘밸리의 역사는 냉전 시대에 시작을 했어요. 냉전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됐지만 당시에 소련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있었고 미국하고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나빴거든요. 특히나 핵전쟁 공포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련에서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걸 되게 무서워했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한 라인이 필요했는데 그 라인이 사실은 러시아에서 쏘면은
미국 서부를 지나서 가거든요. 서부에서 막아야 되니까 서부 쪽에다가 이런 뭐 로켓이라든지 항공 우주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가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 칩의 그 원료가 IC라고 하는 칩의 원료가 실리콘, 모래에서 나왔다. 실리콘이 많은, 모래가 많은 건조한 지역이 이렇게 계곡처럼 밸리처럼 돼 있다 그래가지고 실리콘 밸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때 이제 중요한 기업이 한 두 군데 정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지금도 있는 사과,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를 창업한 두 괴짜들이 나와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스티브 워즈니크라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55년생 같은 동갑내기인데 시애틀에 있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또 이제 그 고등학교 컴퓨터 클럽에서 만납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고 또 한 명의 친구가 폴 알렌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두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한테 공이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1974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학교 막 들어간 20세 딱 되는 그 해죠. 그 해에 알테어 8800이라는 세계 최초의 PC가 나옵니다.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서 조립형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장난감 키트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랬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그 잡지로 나왔거든요. 그 잡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이 그걸 딱 갖고 가요. 한 사람은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그 잡지를 가지고 스티브 워즈니엑을 찾아가죠. 왜? 아, 워즈니엑, 네가 이제 드디어 활약할 때가 온 것 같아. 이 PC보다 너는 더 잘 만들 수 있어.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애플. 반대로 폴 알렌이라고 이제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했던 인물은 같은 잡지를 가지고 빌 게이츠를 찾아가요.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말하던 그 시대가 온 것 같아. 자, 이제 이 퍼스널 컴퓨터에 돌아갈 수 있는 킬러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업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컴퓨터 시대를 열기 위해 창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IBM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 하면 IBM이었거든요. 지금도 IBM 하면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컴퓨터, 특히 이제 기업용 컴퓨터라든지 은행용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나사 같은 데 들어가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다 IBM이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IBM은 PC를 안 만들었을까? 그전에만 하더라도 IBM 포함해가지고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엄청난 기계는 전 세계에서 몇 대 필요하지 않아. 큰 기업들만 좀 있으면 되지 뭐 개인들한테 뭘 필요가 있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만들진 않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애플 같은 조그만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애플이 딱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굉장히 많은 컴퓨터 회사들이 생겼거든요.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IBM이 자존심이 상했죠. 자, 컴퓨터 하면 우리인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해가지고 IBM PC를 딱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텔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해요. 인텔 지금은 진짜 유명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텔이 반도체를 만들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거든요. 인텔의 CPU를 채택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IBM 호환 기종. 지금은 그냥 PC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IBM이 공개한 개별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IBM PC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애플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소프트웨어 만들겠다고 해서 창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MS-DOS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요. 근데 이때 세 개의 계약이 나옵니다. 어떤 계약이냐 하면은 원래는 IBM 같은 회사가 그 컴퓨터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계산기를 사신다고 할 때 계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계산기 살 때 딸려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산다고 했을 때 텔레비전 안에도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거든요. 텔레비전 사실 때 소프트웨어 가격 안 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더 중요했지 소프트웨어를 따로 뭐 돈 내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계약을 하냐 하면은 IBM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니네 운영체제를 우리가
같이 공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줘. 독점으로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만든 다음에 빌 게이츠가 역제안을 합니다. 아니, 독점하긴 싫어. 돈을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니네한테 공급하는 건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PC 도서로 팔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독점 안 주고 가는 것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도스, 그래서 MS 도스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게 해달라고 해요. 당연하게도 옛날 대기업이었던 IBM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을 할 리가 없습니다. 원래는 계약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IBM이 PC가 언제 나온다고 날짜까지 박아서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그러면 우리 공급 안 할 거야, 계약 안 하면 공급 안 할 거야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그 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날짜는 다가오고 살 수 없이 아 뭐 쟤네한테 줘봐야 뭐 큰일 있겠니 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그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성기를 열어요. 이 세기의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하드웨어 자체는 다 비슷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MS-DOS라는 걸 가지고 오면은 IBM PC하고 똑같은 게 돌릴 수 있대. 막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니까 그래? 그럼 MS-DOS 가지고 와서 해보자 했더니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아 이게 전 세계에서 같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IBM 거보다 더 싸고 스펙이 좋은 컴퓨터를 막 만드는 회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더. 그런데 MS-DOS만 깔면 어때요? 다 똑같게 성능이 거의 보장되다시피 하니까 아,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저 소프트웨어만 깔면 다 비슷해지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잘 비교해서 사자.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이게 왜 하드웨어의 부속에 불과했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엄청 중요한 물건이고 엄청 중요한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IT 역사에서 보자면 제일 중요한 변곡점쯤의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한테 많이 컴퓨터가 보급이 된 시기는 그래서 언제냐? 윈도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왜 윈도우는 쉽거든요. 이렇게 마우스라고 하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포인트 앤 클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적하고 꾹 누르는 거 있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눌러가지고 뭐 프로그램 실행하고 쓰고 이러면 되니까 이런 거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보급이 크게 확대가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95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되면서 전 세계 컴퓨터가 급격하게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갑부는 누구? 세계 최고의 회사는 누구? 이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다 이랬다고요. 이렇게 전성기를 화려하게 열어젖히면서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설이 이제 윈도우 95를 시작으로 이제 크게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큰 변화가 옵니다. 1990년대 말에 인터넷 시대가 개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 손안에 들어오고 직접 써보고 한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지금은 웹이라고 그냥 부르는데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맨날 이제 주소쳐 넣을 때 www 쓰시잖아요. 그게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거든요. 그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브라우저라고 부르는데 그 브라우저가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9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막 보급된 기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인터넷이 막 떴어요. 이제 드디어 뭔가 새로운 그 기업들이 나올 때가 된 거죠. 항상 이렇게 물결이 친다 그랬잖아요. 하드웨어의 시대에 한번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나왔고 소프트웨어의 시대에 진짜 황제 같은 기업이 하나 나왔는데 드디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비즈니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 그럼 또 나와야 되겠죠. 어디가 제일 먼저 떴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포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기업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포탈,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포탈이 뜻이 뭐냐 하면 문이란 뜻이거든요. 문?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인터넷을 항해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정보가 많아서 정보의 바닷속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랬거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원래 헤매거든요. 헤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아, 좀 안 헤매게 누군가가 내 문을 좀 열어주는 데 없을까?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문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 곳, 이게 포탈이에요. 야후가 뭘 했냐면은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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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될지를 잘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후를 만든 사람이 제리 양과 데이비 파일러였거든요. 제리하고 데이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인터넷 가이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인터넷 가이드로 와가지고 클릭 클릭하면 니네가 정보의 바다를 쉽게 항해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제일 첫 문을 연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하면은 광고로. 드디어 광고를 막 붙여가지고 인터넷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이때 닷컴 버블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실리콘밸리 투자도 많이 오고 하면서 야후 전성시대가 열리는가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야후의 전성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되게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술이? 검색이라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해요. 인터넷의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검색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검색 기술을 막 개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검색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 기업이 등장을 했고요. 뭐 미국에는 뭐 야후부터 시작을 해서 라이코스니, 엑사이트니 이런 회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도 토종 검색 엔진 회사들이 막 나와요. 10만이라든지 뭐 까치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디가 이길까 막 이렇게 열심히 고민을 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전 세계를 통일한 기업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구글이에요. 구글은 처음에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스탠퍼드 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하다가 시작을 하게 돼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연구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인용하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논문을 할 때 인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링크와 링크 인용 지수를 한번 갖고 해보면 굉장히 적합한 거를 빨리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검색 엔진을 만들었는데 안 그래도 잘 된 거죠.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사업화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도교수님 지인을 한번 만나요. 그분이 람슈리람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구글을 만든 그 두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분한테 100만 달러 정도만 받을 수 있으면 팔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니네 얼마나 받을래? 100만 달러? 뭐 그 정도면 살 때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러 다니죠. 인맥이 넓으셨으니까. 뭐 야후도 찾아가 보고, 엑사이트 찾아가 보고, 뭐 라이코스도 찾아가 보고, 뭐 알타비스타 찾아가 보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다들 뭐라고 답을 해줬냐 하면은 지금의 포탈 비즈니스는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기술이 너무 좋다. 그건 내가 인정하겠어. 다른 기술보다 확실히 빨리 찾아줘. 근데 너무 빨리 찾아준다는 거야. 너무 빨리 찾아주니까 광고주들이 광고 충분하게 못 보고 사용자들이 여기서 나간다고. 이렇게 되면은 광고주들이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술에 투자할 수 없고 이거 못 사주겠어.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와요. 근데 이때 엔젤 투자자가 사실은 이 기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진짜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을 찾아가서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결국 답은 뭐라고 해준 거냐 하면은 아니 뭐 기술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정도의 답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뭐 이런 그 자본 투자하시는 분들 같았으면 야 전문가가 그러는데 니네 기술은 좋은데 그냥 뭐 팔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논문이나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람슈리람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내가 봤을 때 니네 기술이 진짜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사비를 털어서 지원해 줄게 해가지고 즉석에서 수표를 쫙 써가지고 자 이 돈 갖고 해봐. 딱 주고 그리고 재무 관련된 일을 내가 맡아줄게. 해가지고 조인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가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보다 이제 좀 앞서가지고 창업했던 되게 유명한 또 회사가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에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그 제프 베조스하고 이 람슈리람하고 친구였어요. 제프 베조스가 시애틀에서
하루는 한번 전화를 해본 거예요. 요즘 재미있는 친구들 없니? 너 재미있는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 그랬더니 아, 안 그래도 재미있는 친구들 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자 해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요. 이 두 창업자하고 구글의 두 창업자하고 제프 베조스하고 그다음에 람슈리안이 만나죠. 람슈리안이 만났어요. 제프 베조스가 물어봅니다. 이 두 젊은이들한테 니네들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걸 만들었니? 라고 했더니 이 두 창업자가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복제하고 싶어요. 그렇게 복제한 것들을 굉장히 쉽게 찾고 가치를 연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꿈을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엄청난 꿈을 얘기하면 아, 얘네가 과대망상에 빠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제프 베조스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면은 와, 니네 비전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백지 수표를 줍니다. 니네가 받고 싶은 돈을 여기 써내라.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해 줄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당한 돈을 써냈고 제프 베조스가 그 돈을 투자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구글이 탄생을 해요. 투자도 받고. 만약에 그런 투자자들이 없었다면, 남슈리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제프 베조스와 같은 안목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그 야후 포함한 이런 포털 회사들이 지금도 뭐 잘 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엔진의 발전이 더뎠을 수도 있죠. 최소한 구글이라는 회사가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때에는 창업자들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안목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는 투자자들은 단순히 이제 돈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엔젤 투자자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 10년 뒤에 뜨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결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드디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지금 세 번의 물결을 지났어요. 하드웨어 물결을 지났고요. 소프트웨어 물결을 지났고요. 인터넷의 물결을 지났어요. 자, 이제 10년 전, 이제 정확하게는 한국은 2009년, 미국은 2007년입니다. 자, 아이폰이라고 하는 기계가 등장을 해요. 이게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은 잘 생각해보시면은 이 기계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거든요. PC, 인터넷은 어쨌든 간에 PC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려면 내가 PC 앞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이빙 해야 돼. 뭐 이제 뭐 로그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는 동안 인터넷 세계에 내가 존재한 거고 그 PC 앞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계 아날로그 세계로 복귀한 거죠. 자, 근데 스마트폰 잘 보십시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날로그 세계에서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나하고 디지털 세계를 항상 연결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냐? 이제 드디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세계의 규칙과 디지털 세계가 막 만나서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구글하고 애플이 손을 잡아서 처음 나온 게 아이폰이었어요. 왜? 당시 황제 기업은 어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들이 손잡고 한번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아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스마트폰, 폰에다가 집어넣어서 운영체도 집어넣고 서비스도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안에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다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게. 대표적인 게 지도라든지 이런 거. 구글 지도가 기본 탑재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아이폰 만들 때 들어가서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굉장히 그런 나름대로 잘된 제품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스마트폰 시대가 드디어 열렸어요. 그러면서 돌풍이 일어나죠. 돌풍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현상. 어제의 친구를 오늘의 저. 이게 왜? 구글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모바일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 같은 거 뒤져보시면 아실 텐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실은 구글이 아이폰 나오기 한 몇 년 전에 인수를 했거든요. 소프트웨어 팀을. 왜 인수를 했을까요? 결국에는 모바일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인수를 한 거지. 그러고 있었는데 애플 아이폰이 딱 발매가 됐는데 와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거죠. 판매되는 게 사람들 줄 서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갑자기 구글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사실은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는 진짜 배신인데 에리 슈미트가 6개월 만에 그해 11월에 2007년 6월에 아이폰이 발매가 되고요. 2007년 11월에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공짜로 풀면서 이동통신사, 전 세계의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 이런 데들한테 딱 불러가지고 얼라이언스를 맺고 자 우리 안드로이드 이제 나올 거예요. 같이 만들어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은 그 가장 친했던 두 친구가 그 뒤로부터 스티브 잡스는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구글을 더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다, 아이폰이다 이런 지금 체계가 만들어졌고 지난 십몇 년 동안 2세대가 열린 거죠.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의 제일 중요한 서비스는 뭘까? PC에서는 뭐였어요? 인터넷 시대에서는 검색이었잖아요. 들어가서 지식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했었는데 스마트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결국에는 채팅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갖고 사진을 찍게 되니까 사진을 가지고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라이브로 뭔가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별의별 미디어를 다 소비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배달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결제를 할 수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딱 맞는 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중요했겠죠. 그거는 검색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검색이 아니고 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어. 그래서 일단 유튜브 같은 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는 유튜브를 갖고 보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계정을 만들고 내가 글도 그때그때 써가지고 올리고 공유하고 이래가면서 서로 막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고 그 뒤에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했고 뭐 이제 중국에서는 위챗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인프라가 검색보다 더 중요한 시기로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가장 최근 Z세대는 어디로 갔죠? 틱톡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짧은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렇게 미디어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소위 얘기하는 모두가 미디어인 시대로 진입을 하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폰 혁명과 함께 이제 나타난 큰 변화였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모바일과 소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기존의 인터넷과는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의 힘이 커진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크리에이터라든지 한 명 한 명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기업들이나 했을 만한 그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뭐 어떤 분들은 호모포니쿠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슈퍼맨처럼 이제 스마트폰에 우리가 힘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개인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막 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해요. 예를 들어 글을 써가지고 올렸어. 그건 생산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린 거를 막 보고 있어. 그건 소비자죠. 그 다음에 공유는 뭐예요? 유통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옛날로 치자면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이런 걸 다 해요. 그래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한다. 그래서 프로슈밍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두 번째. 생산, 소비, 경계가 사라졌네? 다 한다, 다 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들이 혼자만 이렇게 그 뭔가를 했으면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단톡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아니면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고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이러스처럼 커뮤니티에서 모든 소문이나 영향력이 확대가 돼 나가요. 그 확대의 정도가 어디까지? 몇 분이면 몇억 명이 트위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몇억 명이 볼 수가 있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이럴 효과라 그러거든요. 이게 가능해진 인프라가 제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인프라와 얼마나 다릅니까? 전에는 그냥 지식만 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돌잖아요, 여기에서. 돈도 돌지. 이러니까 아, 그냥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한 명 한 명의 어떤 디지털 비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사실은 메타버스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타버스하고 약간 느낌이 달랐을 뿐 이렇게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초연결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초연결 사회에는 초연결 사회의 첫 번째 그 초연결 사회의 진입로는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원래는 뭐였죠? 휴대폰, 전화기였는데 전화기가 인터넷과 연결이 되면서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가 계속 연결되는 그런 사회를 처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드디어 스마트폰 이외의 것들도 막 연결된다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가 많이 연결되고 있고 집도 연결될 거고 좀 지나면 저를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들도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카메라들이 아마 등장을 할지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 인터넷에 연결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글도 써지고 이럴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디지털 세계하고 아날로그 세계 사이에 지금은 스마트폰 같은 큰 다리 하나밖에 안 보이고 자동차 뭐 몇 개 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면 뭐가 생겨? 다리가 더 많이 생겨. 그러면 두 세계가 교류를 더 많이 하겠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초연결 사회의 진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에 또 뭐가 있어? 소셜로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연결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종착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의 끝은 어디일까요? 드디어 이 두 세계가 별 경계 없이 만나는 세계예요. 사실은 디지털 세계에 있으면서도 아날로그 세계에 있는 거고 아날로그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디지털과 연결되는 거. 이런 거를 저는 중첩이라고 표현하는데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계가 중첩된 그런 세계가 메타버스라고 보면 되고 지금은 두 개가 아직도 분리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이상 이 두 가지를 별로 구별하지 않고 언제나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항상 같이 생각하는 시대가 될 거고 그런 친구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T 역사의 마지막 활용 점정. 이걸 눈을 찍으면 용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구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고 떠나는 세계. 이 세계가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계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세계라고 얘기하려면 유니버스, 메타버스라고 말 자체가 메타라고 하는 디지털적인 특징을 가진 어떤 그런 단어, 초월적인 단어, 새로운 것이 확장되는 어떤 그런 접두어거든요. 거기에 버스는 뭐야? 유니버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니버스 뭡니까? 우주 또는 지구,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계. 그죠? 그럼 뭔가 초월적인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구성하는 요소는 뭘까요? 첫 번째, 납니다.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디지털의 존재가 있어야 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디지털 세계가 있나? 다 있어요. 계정 만들고 어떤 세계에서든 자기의 어카운트가 있고 자기 나름의 페르소나라고 부르는데 개성이 있어.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각 세계별로 다 다른 개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마치 패러렐 월드, 평행 세계처럼. 이 세계, A 세계, B 세계, C 세계, D 세계, E 세계 이런 데에 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이게 1번이에요. 나에 대한 거, 나가 디지털화된 거. 물론 현실계에 나도 이렇게 있죠. 심지어는 특정 세계에 나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복수 계정으로. 그죠? 두 번째,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그 세계에 여러 명 있죠. 그럼 그 여러 명이 살아가기 위한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디지털 세계가 만들어져. 그게 월드를 만들어요. 월드. 두 번째는 월드예요. 월드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이 세계는 어떻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한 뭐 인스타그램 같은 세계도 생각해 봅시다. 인스타그램 세계의 규칙은 뭐예요? 사진을 찍어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제 서로 사람들이 링크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세계죠.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계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세계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럼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을 해요.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면 진짜 많은 경험이 발생하겠죠. 이 두 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은 수의 경험이 발생하는 거.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이거보다 조금 수준 높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느냐. 이 추가되는 거는 이 세 개는 필수라고 한다면 추가되게 되는 것들은 각각의 메타버스 세계별로 다 조금씩 특징이 다른데 예를 들자면 로블록스 같은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은 로블록스 창업자는 그 메타버스 규칙에서 civility, 문명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되게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부모들이 로블록스 게임만큼은 부모들이 서포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명성을 얻게 됐냐 하면은 그 안에 그 사실은 디지털 세계는 문명 세계가 아니어서 아무거나 규칙도 없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죠. 그 안에도 예절이 있는 거고 법도가 있는 거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너무 나쁜 경험을 하거나 너무 예의 없게 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나쁜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거나 뭐 심지어는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꼬시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런 패트롤 시스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강화한 시스템이었어요. 로블록스가. 일반적인 옛날에 이제 성인들은 되게 답답해하죠. 아니 뭐 게임 상해인데 총 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왜 이런 거를 못하게 하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세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을 강화한 세계도 있고 두 번째는 VR처럼 헤드셋을 써요. 헤드셋을 쓰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2D 화면에서 갇히는 것보다 생생하게 우리 주변 전체가 디지털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어떨까요? 경험의 수준이 엄청 높아지죠. 이런 경험의 수준을 높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몰입도라고 표현해요. 몰입감 있는 immersive, 영어로 immersive라고 하고 영어로는 몰입형, 몰입되는 현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가상 세계를 만들어주는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종류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냐면은 돈 왜? 시간을 점점 가상세계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맨날 우리가 하던 얘기는 뭐였죠? 아니 맨날 게임 세계라든지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이제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면 거기에서 돈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돈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거 집단이 돼서 세계가 돌아가려면 경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경제 시스템은 뭐예요? 우리가 노동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발생시켰을 때 나타나는 건데 전에는 가상세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화폐 시스템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경제도 생겼어, 경제. 그래서 그 경제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시다. 그래서 NFT니 이런 얘기를 요즘 가끔 들으실 텐데 그런 종류 기술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또 뭐가 남았지? 혼자 들어가서 그 세계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혼자는 재미없죠? 누가 있어야 돼요?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 내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사회가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는 국가도 만들 거예요. 아마 국가도 만들고 길드도 만들고 아마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과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현세계하고 가상세계하고를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계가 메타버스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IT 역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디지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거고요. 이제는 어떤 사람은 현실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보니까 이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그 네. 연령층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인데 네.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얼마나 변했을지 상상이 잘 안 돼요, 사실.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상상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아이폰을 만들 때 아이폰을 지금처럼 쓸 거라고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계가 디지털이 우선인 세계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가 우선인 세계에서 디지털을 좀 받아들여서 쓸까?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쵸? 저희 아이들은 디지털 세계가 우선이고 아날로그에 가끔 나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첩되는 현상으로 가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상해서 그들한테 알려준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사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을 해서 그걸 서포트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 경제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메타버스 디지털 세계에서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을 희소하게 만들어주는 경제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희소하게 만들었으니까 모두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거고 누구한테 소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치가 얼마가 된다는 걸 매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디지털의 장점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세계잖아요. 모든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세계잖아요. 그런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아날로그 경제의 장점, 그렇게 노력한 자들에 대해 가치를 인정받고 그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만나는 경제가 메타버스 경제예요. 그래서 이 경제 시스템이 잘 설정이 되면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계가 결합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 앞으로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변화의 역사의 흐름을 사실은 저같이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시나리오로 쓰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을 했던 종류예요. 다만 저게 언제쯤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마 시간이 우리가 죽기 전에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세계가 지금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재택으로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받고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실리콘밸리에서 빠져나와서 전 세계에서 일하고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에는 아날로그에서만 있었던 기업들이나 사람들조차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해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세상이 빨리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가 수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랬는데 코로나19가 이거를 제가 봤을 땐 적어도 5년, 크게 보면 10년 이상을 당긴 것 같아요. 10년 이상 걸렸어야 되는 것들을 사람들을 수용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아 이제 맨날 스크린으로만 봤는데 디지털 들어가는 거 VR 기기 쓰고 봐야 되겠어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VR 기기가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메타버스 시대로 실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코로나19가 이제 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얘기도 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미래를 앞으로 땡겨오게 만든 타임머신 같은 역할을 좀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IT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로 쭉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봤고 제일 마지막에 활용점정에 해당하는 것이 메타버스다. 메타버스가 이제 끝판이죠. 예, 마지막 이제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이제 그 판에 온 건데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IT 역사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미래는 역사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역사가 쭉 시간적으로 연결돼가지고 미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미래는 역사의 연장으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만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연 잘 들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 잘 준비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미리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태연희님의 질문입니다. 정지훈 박사님은 의대를 나오신 걸로 유명한데 의사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신 게 미래에 대한 다른 비전을
보신 건가요? 이런 네.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앞길을 이제 가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걸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이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의사가 돼서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어떤 그런 가치보다는 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뭐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제 의사 면허번호가 6만 분대거든요. 그러면 6만 몇 명 중에 한 명 되는 것보다는 네.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것이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을 접목해서 연결하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미래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었고 네. 다만 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 같은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지정환님의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엄마들은 스마트폰을 빨리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시력적인 문제도 있어서 최대한 늦게 줘야 한다고 하고 어떤 엄마들은 최대한 어린 시절부터 빠른 문명의 사용을 위해서 쓰려야 된다고 빨리 쥐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모두 네네. 다 한 번쯤은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즘 애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은 결국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는데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공부도 하고 쓰고 뭐 이런 인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책 읽는 능력 이상으로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뭐 좀 일찍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이들이 아직 사리 분별을 잘 못할 때 중독으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본인이 스마트폰을 가졌지만 쓰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와 잘 합의한 상황에서 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를 잘 살아나가려면 나 자신을 잘 관찰해서 나의 장점과 단점도 보고 또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주변을 잘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굴지 IT 기업들도 처음엔 집에 차고나 창고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가라지 스타트업이라고 한답니다.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과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변화에 도전하고 시대를 앞서간 IT 분야의 선구자들처럼 지금도 어디에선가 미래의 역사를 쓰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